TV의 TV. 블루솜이 개발하고 세시소프트가 서비스하는 창공의 수호자가 하우스 온라인과 컬래버레이션과 신규 모드인 형상의 유적지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우스 온라인은 화려한 일러스트의 영웅 카드로 많은 유저들의 호평을 받았던 온라인 게임인데요.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하우스 온라인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8명의 영웅을 엄선해 불사와 신성으로 나뉘어진 하우스 온라인의 특색에 맞추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인기 영웅 카드, 메두사와 챔카드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한정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형상의 유적지 모드도 추가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얻은 형상의 조각을 모아 카드로 교체하면 유적지 한정 카드를 얻어 보다 높은 전투력의 덱을 구성할 수 있어 새로운 핵심 콘텐츠로 기대되는 신규 모드입니다. 출시 후 인기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며 순항 중인 창공의 수호자, 계속해서 좋은 반응 얻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헝그리의 TV